자, 택배 노조 사건에 이어서 민주노총 이야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양경수 위원장이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됐죠. 그러자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지 못했던 10월 20일 투쟁을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산업이면 투쟁이다. 문재인 정권 각오하라. 문재인 정권 각오하라.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은 집권 초반에는요, 동반자적인 관계로 아주 비교적 유지가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노조라는 것은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위원장이 지금 영장이 집행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